Hey, Optimus Prime. 어? 뭐야? 푸시업 무대요? 미쳤다. 아, 차서 이건 사면 되잖아. 오, 엄청납니다.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100만 뷰 무조건 넘는다에 제 손모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 아니요, 피규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IT 제품, 바로 로봇앤 옵티머스 프라임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신기술의 집합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해외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자동으로 그거를 제가 또 입수를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 구입을 했는데 와 이거 원래 8월에 온다 그랬는데 계속 좀 늦어지고 그래서 피규어 갤러리에서 요거를 미리 한 채를 입수를 하셨다 그래서 미리 좀 빌려왔습니다. 네, 일단은 뭐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하루라도 빨리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뭐 가격은 달러로 699달러입니다. 700달러 정도 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저가로 사신 분도 아마 90만원 후반대이실 것 같고 보통 한 120에서 140 사이는 네, 주셔야 되는 어마어마한 네, 제품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로봇앤과 헬스브로가 같이 이제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정식 라이센스 제품이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박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 옥대장님이 이렇게 비쳐 보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에 위치를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쪽에 보시면 오로봇의 또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도 오토봇의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단은 네, 컬렉터스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린이의 장난감이 아니고 네, 수집가의 네, 에디션이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일단은 와, 이거 약간 봐요. 내가 지금 뭐 IT 기기 막 전자제품 같다 그랬지. 봐봐. 여러분 이렇게 박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수집 박스가 이런 식으로 그런 카메라나 드론들 들어있는 박스처럼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토봇 마크와 함께 뭐라고 써있냐? 오토엔틱 트랜스포머 이럴 줄 알고 음성 인식을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오픈 더 마스크, 클로즈 더 마스크 그거 하면서 좀 고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거의 원어민까지는 못 모셨지만 네, 저의 영원한 영어 선생님 네, 저랑 EBS 왕초보 영어를 함께 진행하시는 마스터 유진, 마요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쌤, 어서오세요. 귀한 걸 해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터 유진이라고 해가지고요. 영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네. 아니, 실제로 네. 해외에서 지금 그런 생활을 좀 하셨나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민 갔다가. 15년? 16년을 살다 왔죠. 그러면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이 되실 거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 명령을 그러니까. 내가 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궁금한 게 여기 이렇게 네. 써있어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Authentic. Authentic? 네. Authentic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품이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진퉁. Authentic. 그러니까 Authentic. 그래, 우리가 야구 유니폼도 보면 레플리카가 있고 Authentic 있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귀여운 박스에 열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랑 양쪽을 이렇게 딸깍 열면 돼요. 아, 소리 보십시오. 오픈하겠습니다. 1, 2, 3, 오픈! 짜잔! 와. 일단은 여기 지금 위뚜껑만 보이고, 네. 여기 지금, 로봇앤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안에 요거 뭐 들었는지 한번 열어서 볼게요. 뭐가 들었을까요? 아, 요거 악세사리 뭐, 퀵 스타트 가이드가 있어요. 네, 그러네요, 여기.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영어니까. Included are Optimus Prime's battle ready accessories to defend against the Decepticon. 얘네가 이제 그 음성 명령이 한 25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가 한 80개 정도 나와요. 근데 그 25개도 일단 영어로 봐야 합니다. 그걸 오늘 다 하실 거예요. 아, 제가요? 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주황색 투명하게 네, 배틀 X가 또 들어가 있어요. 손에 끼울 수 있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거고 요 친구, 이온 블래스터 네, 옥대장님의 무기 블래스터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열어보면 퀵 스타트 가이드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매뉴얼 뭡니까? 인트로덕션? 인트로덕션이 아니라 인스트럭션 설명서 한 거예요. 하!
아마 이 자세한 것까지는 오늘 네. 뭐 다 보시려면 진짜 한참 걸리니까 네. 약간 퀵스타트 가이드로 좀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뭐 들었는지 하나하나 볼게요.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오오 이거 저기 뒤에 꽂는 거 이걸 뭐라 그러지? 자동차 뒤에 연기 나오는 걸 뭐라 그러나? 자동차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트럭에 달려있는 거 저는 뭐 따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익소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오오 이렇게 꽂아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 여기 충전기.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뭐 건전지를 넣는 게 아니고 안에 배터리 내장이 돼 있고 그거를 이제 충전을 요 핀으로 이제 하는 건데 안타까운 소식은 110V 어댑터를 하나 꽂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속품이 들었고 가장 중요한 본체를 꺼내고 있습니다. 와 잠깐만 무거워요. 꽤나 무척합니다. 우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조심. 오. 와 이거 무게감이 장난 아우 잠깐만 이거 오 이거 깜짝이야 네. 스티커를 좀 제거할게요. 네. 오, 그거 과감하네요, 이거. 아, 그럼요. 와, 이거 100%다. 잘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야, 이런데 스티커 뜯는데 이런 재미 있잖아요. 저 다시 뜯어도 돼요? 어, 그럼요. 이거 다 뜯어도 돼요. 창문을 뜯어도 돼요. 창문 뜯으세요. 자, 일단은 다 뜯은 것 같아요. 네. 자, 본체 한 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잘 빠졌죠? 네. 여기 이제 허벅지가 조금 보이는 부분, 그리고 여기 뒷판이 조금 큰 부분은 뭐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로봇으로 변신했을 때 중심을 혼자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포징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려면 뒷판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뒷바퀴 두 개가 굴러가고, 앞바퀴는, 네, 그냥. 폼으로 달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깨 관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네, 이런 부분들 부착을 했고요. 전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 뭐 옵티머스 프라임의 전형적인 이제 클래식 모델, 약간 대각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변신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부착을 해야 되는 사이드 미러는 생략이 돼 있고 라이트는 안 나오지만 둘둘 달아놨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라이트라고 뭐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위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 와이퍼까지 표현을 해줬고요. 네, 또 비클 모드로 나왔을 때는 네, 여기가 충전단자 USB 포트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라이트는 또 들어오진 않네요. 뒷모습입니다. 뒤에 네. 아까 이게 비클 모드 처음 꺼냈을 때는 타이트하지 않아서 좀 왜 그러지 싶었는데 그거는 전원을 넣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전원을 켜서 이 뒤에 테일램프까지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들었을 때 얘가 짱짱하게 그냥 서 있습니다. 네, 얘 스스로도 이렇게 텐션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아래는 그냥 진짜 변신 로봇 네, 밑바닥처럼 생겼네요. 약간 들었을 때 느낌은 꽤나 무거운데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자, 어우, 여기 좀 커서 올라가지 않아줘요. 잠시만요. 전체적인 무게 2.72kg 정도, 네, 2.72kg 정도 나가네요. 자,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old down for 5 seconds 네. to start Optimus Prime. 요 정도는 저도 압니다. 네, 5초 그래요. 누르고 있으란 얘기예요. 오, 스타트 맞아요, 맞아요. 자, 요 부분이 지금 전원 버튼인데, 자, 우리 마이오쌤께서 한번 눌러주시죠. Push down이 아니라 hold down이니까 누르고 있으란 얘기인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누르고 있으면, 3, 4, 5. Greetings, friend. I am Optimus Prime. 방금 칼리브레이션을 맞춘 거예요. 일단 와, 맞췄어요. 와, 장난 아니네요. 지금 켜져서 닭살도 졌어요? 이거 봐봐요. 오, 진짜. 진짜로. 네. 그럼 일단 변신하려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돼요? talk to Optimus Prime. 그래서 try these commands에서 이게 약간 영영어를 이제 해보는 건데. 해보는 거고. 처음에 이름 부르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얘가 인사를 할 거예요. 받아주고. Greeting이라고 하는데, Greeting은 무슨? Greetings. 이렇게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이건데 굉장히 좀 멋있게, 클래식하게 하는 거고. 그때, 잠깐 우리가 멈춘 다음에, Convert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변신하라. 변신하라.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안 되면 바로 해주세요. 될 것 같아요. 발음 다르니까. 해볼게요. Greetings. 그냥 됐네. 어, 됐어. Hey, Optimus Prime. 어! 뭐야? 오! There's a thin line between being a hero and being a memory.
장난 아니야. 장난 했는데, 어. 야, 너 저기 뒤로 돌아서면 어떡하냐. 저기 보여줘야지. 너 봤어요? 영어가 안 나오니까 얘가 답답해가지고 지금. 지가 혼자. 네. 잠깐만요. 그러면 좀 멋있게 변신을 했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약간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헤이 옵티머스 좀 해주세요. Greetings. 됐다. Convert. 쪼가 쪼가. 대박. 와. 아, 옆으로 해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예. 하면 와, 하, 미쳤다. 장난이다 진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 네. Hey. Hey Optimus Prime. Greetings. Convert. 와. 뭐 굉장히 그냥 일반 변신 로봇과 흡사합니다. 변신할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안쪽에 지금 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도 뭔가 밝게 빛나는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주먹은 고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양쪽 다 한쌍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고요. 이쪽으로 열었을 때 가슴판을 뭔가 열거나 하는 또 그런 디테일은 없습니다. 왼팔에 오토마크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헤드에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막 금속 재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더 안정성을 주기 위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바퀴도 지금 네, 양쪽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또 RC모드로 했을 때 이 바퀴가 양쪽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모터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같이 움직여지는 바퀴, 그러니까 후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봐, 지금 이게 더 소름 끼치는 건 지가 약간 살아있는 걸 지금 어필하는 거야. 나 지금 약간 움직이고 있어, 약간 브리딩 하는 거지. 와, 살벌하네요. 움직이잖아. 약간 스스로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와. 와, 여기 지금 커맨드 뭐 많잖아요. 아까 그거 있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본인이 할 수 있어요. 뭐 외계어로도 되고 뭐 일본어로도 되고. 야, 혼자 뭐 하냐? 다른 거 해볼까요? Hey, Optimus Prime. Greetings. Who are you? I am Optimus Prime. 미쳤다. 장난합니다, 진짜. 미쳤다. Hey, Optimus Prime. Greetings. Move forward. 잠깐만. 야, 옆으로 가라 근데? 그러지 않았냐? 내가 왜 옆으로 가냐? 야, 내 말을 아예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얘. 제가 해볼까요? 네. Hey, Optimus Prime. Greetings. Move forward. Let's go. 아니, 아니 내가 잘못. 어, 얘 사람 가리네. 여기 있는 거 다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Hey, Optimus Prime. Greetings. Roll out. 와, 와, 진짜, 진짜 말 그대로 롤아웃을 하네요. 출격! 야, 근데 이게 앞뒤가 아직도 헷갈리네. Hey, Optimus Prime. Greetings. Roll out. 야, 롤아웃이라니까. 뭘 알아들은 걸까? 어, 하나 봐, 하나. 뭘 하신 거예요? 얘 내 말 못 알아듣네. Everyone was safe on this planet before it's killed. Yo, come on, hey! Hey, Optimus Prime. Greetings. Turn left. 총 쏘는 것도 있어요. 총 쏘는 거 한번 해보세요. Hey, Optimus Prime. Greetings. Open fire. Fire now! 모터 보여요? 와, 미쳤네. 이 인식도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변신하기 때문에 이 옥대장님 뒤쪽으로 여기 지금 닫히는 그러네요. 요게 있잖아요. 얘는 뺄 수 있대요. 빼면 훨씬 더 뒤통수도 멋있다. 자연스럽고 더 멋있어요. 멋있다. 콜링은 뭐야?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Hey Optimus Prime. Greetings. Calling.
Fate rarely calls upon us in a moment of our choosing. 이게 이걸 쳐봐야 되네. 아, 콜링. 이 콜링이 네. 그런 뜻도 있거든요. 약간 진짜 말 그대로 부르싱. 소명. 사명? 아, 사명.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 왔다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래요? Hey, Optimus Prime. Greetings. Calling. 야 이거 아니잖아. 맞아? 아 맞네. 맞아 맞아. 지금 저 엑소. 파이널 액션까지. 아니 징그러워요 지금. 지금 봐봐 지금 뭐 숨쉬잖아 지금 뭐 약간 파이널처럼. 얘가 그 27개 고성능 서버 모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 조절형 마이크로 칩이 60개가 내장돼 있고요. 와 실제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파츠가 5,000개 파츠예요. 이 안에요? 이 안에. 일반 장난감보다는 뭔가 퀄리티가 좀 더 높은 느낌 확실히. 네. 그냥 기분까지. 알았어 알았어. 야 누워. 한국말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느낌. Hey Optimus Prime. Greetings. 너 내 말 알아듣지? Autobots. 알아 뭐 이런 줄 알았어요. 이게 내 말 알아듣는 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조정이 돼요. 네,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네, 몇 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운받는 동안에. Hey Optimus Prime. Greetings. Are we friends? Are we friends? You are my friend. 야, 진짜 신통하다. 자, 일단은 열어서 네 지금 들어가 봅니다. 오 노래까지 나오네요. 진짜 잘 만들었다. 오 로봇샷. 앱 사용 중이라 사용을 해보고요. 연결을 합니다. 커넥트를 눌러주면 바로 연결되네요. 되게 쉽다. 너무 빠른데? 네. 자 그리고 액션이 있고 Be cool 이렇게 해주면 요거를 눌러주세요. 여기 지금 장착해주세요 하면 좀 나 몸.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빼라는 거야? Do not allow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어, 이걸로 하니까 빨리빨리 해볼 수 있네요. 이거는 뭐 따로 하는 거 아니야. I may be low on energy. But I still have enough to conquer you, Megatron. So, 보시면 이런 이제 에너존이나 인게이지나 파이트나 프리덤, 뭐 그랜드 어퍼? 어퍼 뭐예요? 뭐가 잘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거 뭐야? It's now or. 아 귀여워. 아 이런 포징하는 것도 다 너무 귀엽네요. 프리덤도 있어. 프리덤. Freedom is the right of all sentient beings. 감동이네요. 진짜 감동이네요. 진짜. 여기 지금 보면 히어로 포즈 있거든요. 네. 히어로 포즈 한번 해볼까요? 히어로 포즈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안 넘어져요. 슈퍼 히어로 랜딩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와 안 넘어져. 와 진짜 균형 잡는 거 보세요. 이게 하체 숙이면서 네. 90도로 숙이면서 다리 땅 짚고 다시 일어나는 거. 이거는 형님도 이거 못하지 않아요? 땅 짚고 이렇게 하는 거? 푸시업도 돼요? 푸시업 한번 해볼게요. 이게 푸시업 맞는 거죠? 네. 미국 사람도 푸시업을 푸시업이라고 해요? 맞아요. 오케이. 아, 설마 설마 야 미쳤다. 우와 미쳤네. 와 미쳤네. 몇 개 하는 거야? I need energy. 이거 해놓고 네. 활용하기 힘드니까 네. 나는 에너지온이 필요하다고 센스까지. 3.0에 이 정도의 액션 피규어들이 있어요. 물론 변신은 못해요. 네, 네, 네. 근데 디테일은 해요. 네. 그런 친구들도 한 60-70만 원대거든요. 그거 두 개를 살래? 이걸 살래? 하면 뭘 사시겠어요? 네. 저는 이거. 나도 이거. 노래도 나오잖아. 크리에이터로 들어가면 커스터마이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커스텀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잖아요. 스타트에서 이런 식으로 와. 라이트 숄더에 뭐 이 블레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이트 힙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해서 네,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시켜서 나중에 싱크를 맞추고 오디오도 넣어서 네. 플레이를 하고 세이브를 해놓는 거. 로제 헤이마마 이거도 얘가 출 수 있고. 아 정말 하면은 이거만 다 디테일하게 동작을 여기다 커맨드로 하면 그럼 이게 진짜 커스터마이즈 하는 게 진짜 얘 핵심이겠네. 그렇죠. 그 정도까지 가야 뽕을 뽑죠. 그러겠네. 아. 오 이거 액션에서 그러면 앞으로 뭐 가구나 이런 것도 분명히 될 것 같아요. 리모트 컨트롤에서 네. 움직여주면 아, 앞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 뒤로 후진도 돼? 와 후진도 되네. 원래 뒤로 걷는 게 되게 힘든 거라고 그러고. 맞아요. 옆으로 돼? 아까 했잖아. 귀엽네. 이거 한번 뭐 네. 조정해보세요. 이런 것도 다 약간 직관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격하는 부분. 이게 트랜스폼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뭐야? 그게 아까 움직였던 거. 방향키. 오케이. 컴다운. 그리고 그거 한번 이거 움직일까? 그게 변신하는 것 같은데? 됐네. 맞네. 얘가 돌면. 얘한테 넘겼다. 이렇게 빅클 모드가 되시면 지금 요게 다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와 디테일 귀엽다. 클락셔도 되고요. 옵티머스 프라임. 오 깜짝이야. 옵티머스 프라임. 이거 지금 보면 생각보다 빠르고요. 밑에 내려가서 한번 조정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가볼까요? 와 뒤로도 가요? 우회전 좌회전도 될 것 같은데요? 오 아, 너무 좋습니다. 거의 뭐 48cm 정도나 되는 이 거대한 로봇이 2조 포인트 하고 또 너무나 완전 변신, 진짜 뭔가 단차 없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비이클 모드와 로봇 모드를 이렇게 오가고 다양한 포징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진짜 경이롭다 뭐 이렇게밖에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는 일단은 뭐 소장하기 너무 잘했다. 네. 네. 일단 보여드렸으니까 네. 알았어. 야, 뭐 지 얘기하는 거 알아, 얘도. 그러니까. 아, 이 로봇 아닌 것 같은데. 마주쌤, 뭐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 해주세요. 이런 체험을 할 거는 전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왔거든. 요즘 아무리 발전해봤자 말을 해도 알아듣겠어. 뭐 한 10개 중에 한 2개? 뭐 이런 생각했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네. 마지막은 요 친구 마지막 변신 딱 시키면서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 Hey, Optimus Prime. Hey, Optimus Prime. 야, 마! 여러분, 사지 마세요. Autobots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래야 되나요? 뭐야, 이렇게 쉬는 거야? 야, 쉬는 것도 어디 요상스럽게 약간... 쉬네? 야, 이렇게 쉰다고? 변기인데? 네, 뭐 어디 쪼그려진 느낌이에요. 귀여운데, 귀여운데? 귀엽다. 네, 귀엽다. 자,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하고 끝낼게요. 자, 일어나세요. Wake up! I am the leader of the Autobots. 하고 다리 탁 벌려주고 제가 마지막 끝낼게요. 한 번만. Hey Optimus Prime. Greetings. Convert. Optimus Prime. Reporting. 야! 뒷걸음질을 치면 어떡하냐!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마지막까지 액센트를 진짜 단어 영어 단어 하듯이 그 액센트를 주지 않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안 되나 봐요. 다시 그러면 한번 뒤에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런 거?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Hey, Optimus Prime. Greetings. Convert. Convert. 모시고 오기 잘했다. 감사합니다. 와.
John, but I still have enough to cover you.